역사를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삼촌 사랑해요. 사랑해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세요.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오늘은 제주 해녀들을 위한 날. 순비소리 온누리에 가득 퍼지는 그 현장. 지금 출발. 햇볕 좋은 가을날 구좌 마을 안길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한눈에 봐도 흥이 넘치는 현장인데요. 해녀 축제 거리 먹고 거리 풀이도 먹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 행진허리와 오늘 우리 해녀들 중에 제일 신나는 날이에요. 돌아잡는 것도 1등하고 입장료도 1등하고 입상도 1등하고 다 1등 해가지. 이분들은 먼 데서 오셨네요. 포항시 경주 강원도 고성 강원도 제주 해녀 파이팅! 이번 축제에는 제주는 물론 전국에 흩어진 출항 해녀들과 그 자손 또 여러 지역의 해녀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기분 안 돼? 기분이 좋죠. 우리 해녀 삼촌 정말 신나셨네요. 그동안 이렇게 마음 놓고 축제를 즐길 수 없었잖아요. 무엇보다 해녀 축제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제주 해녀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켜내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옛날부터 그 해녀들이 본 어업으로 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를 이어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해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 바다에 대한 걱정. 해녀들은 물건이 많이 성 잡아서 돈벌이가 되면 좋은데 원래 이 일본 그 뭐로 매스컴 타니까 물건값이 완전 느려서 우리 보말 잡는데 보말도 7만 원 넘어가던 것이 이제 5만 5천 원, 6만 원 그렇게 타격 봐서 우리 해녀들이 완전히 돈 못 벌게 생겼어. 해녀의 날 기념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항 해녀, 네, 많은 분들께서 50여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모두에게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서 왔습니다. 기분도 좋고 뭐 우리 해녀들 힐링도 되고 예 좋습니다. 예. 제주에서 사시다가 가셨어요? 아닙니다. 울산. 제주는 애가고 또 우도는 친가고 예 울산에는 어머니가 글로 와서 해녀를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해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거제도로 출항을 했습니다. 벌이 때문에 좀 많이 출항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해산물들이 풍부한 곳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서 물질을 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해녀를 알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겠죠.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거리도 풍부한데요. 오, 이건 해녀분들이 쓰는 태왁이네요. 오늘 제주도에서 해녀 저기 체험 네. 축제가 있다고 해서 거의 구경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체험하러 오신데요? 해녀 체험 하러 왔습니다. 어떠신?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잠수복에 오리발, 태화까지 복장은 그럴싸한데 과연 물질도 잘 될까요? 해녀 삼촌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시는데 어? 이제 잠수하실 건가 봐요. 물속에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그 만톤 소라 다 어디 숨었나요? 그렇게 헤매나 싶더니 드디어 굉장히 쉬울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아. 물질들을 하는 게 그 소라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해녀분들 도와줘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옆에 어떠셨어요? 또 힘들어서. 완전 귀하다. 숨 참으며 잡은 귀한 소라네요. 재밌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해녀분들 얼마나 힘들지 좀 느낌도 좀 알 것 같아요. 한쪽 얕은 바다에선 친구들의 바르짜비가 한창입니다. 물 속을 요리조리 헤집어 보는데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많이 잡은 기분이 좋아요. 해녀
아, 여기 제주 3주 살기 하고 있는데 세화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해녀 박물관에서 이거 행사한다는 거 알고 오게 됐어요. 오늘 체험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소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최고예요.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죠. 해녀 삼촌들의 손맛 가득한 메뉴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네요. 치무려 시식입니다. 안 먹어. 괜찮습니다. 안 먹어. 이유도 산다. 이유도 산다. 우리 이 바다. 해녀들은 저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저희는 그분들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저희도 같이 축제에서 동참하면서 축제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축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어머, 여긴 뭔데 이렇게 줄이 길어요? 삼촌, 이거 무슨 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완전 맛좋아. 아유, 한 사람 죽어도 몰라, 전복은. 완전 맛있죠. 전복 지금 시식회 하고 있습니다. 전복 시식회, 제주산 전복에서 우리 맛있는 전복을 해녀분들이나 관객들에게 홍보 겸 시식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산업이 어렵고 제주 전복이 어렵다 보니까 제주 전복을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부담 드려서라도 홍보하는 게 저희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낭만 해녀가요제. 늘 바다를 수놓는 순비 소리 덕분인지 우리 해녀 삼촌들 노래 솜씨 하는 다들 일품이신데요. 우연히 만난 내 첫사랑 남자는 바람이 불면 바람나고 빙빙빙 돌아올 거야.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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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러집니다. 추은심 씨, 네, 무대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장려상 상금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았습니다. 네, 자, 네. 이제 최우수상 뭐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네. 자, 강정동 어천 개 정욱배 씨 네.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오랜만에 노래 불러서 막 떨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기쁘네요. 에, 우리 해녀들이 진짜로 이 바다가 너무 황폐화돼가지고 쓰레기도 많이 줍고 잘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바다가 너무 오염돼서 너무 아파요 마음이. 우리 제주도 어머니 해녀들 화이팅! 긴 순빗소리와 함께 제주 바다를 지켜온 제주의 해녀들. 묵묵히 이어온 그 삶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제주 해녀, 푸른 제주 바다와 함께 오래도록 함께 해주세요.